안녕하십니까, 에듀파마입니다. 제가 고추를 다 심었는데 저기 보면 고문에서 고추 싱크 몇개 남았다고 줘가지고 밭에 그냥 조금 한 귀퉁이에다가 몇 개만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적 테이프 설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 뻔한 건데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하는 김에 찍어봅니다. 이렇게 두둑에다가 두 줄로 점적 테이프를 깔았어요. 점적 테이프는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제 물 나오는 구멍인데 이렇게 있어요. 요 구멍을 위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밑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향하게 해야지 이물질이 여기 안 껴요. 밑으로 향하면은 그 밑에 이물질이 껴서 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하고 두 줄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속 도구들은 농자재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샘플로 이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요거 사진 찍어다가 그대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요쪽은 더 이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요쪽으로는 이제 끝이에요. 그 끝막음 장치를 한 거고 딱두 줄만 하기 두 개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물 호스를 연결할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저기 지하수를 제가 팠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물을 여기다가 연결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없습니다. 요 사이로다가 이제 고추를 심게 되는 거죠. 요 점적 테이프 사이로. 이거를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굳이 넓게 안 합니다. 요 사이에 고추만 심으면 되는 거고. 뭐 길이는 뭐 이제 두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에 보면은 이게 이제 끝막음 장치입니다. 저거 요거를 다르면은 막아놓으면 이제 여기서 물이 차단되는 건데 저는 굳이 이거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몇년 써봤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철핀으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아, 이거를 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사용하는 물이 좀 지저분할 때.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열어가지고 물을 한번 쑥 빼내면은 이물질이 쭉 이제 빠지겠죠. 그런데 저는 뭐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고 뭐 그렇게까지 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에다가 비닐 멀칭하고 고추 심으면 되는 거예요. 고추는 여기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 물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스를 연결했고 이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댓글로다가 점적 테이프로 물 주는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추비를 할 때도 비료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됩니다. 비닐을 찢을 이유가 없어요. 비닐에 구멍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에듀파마입니다.